아무튼 결국 이 철학이 성인성자는 이거죠. 오늘 또 어떤 분이 카페에 올려놓으셨던데 진리를 들어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뭘 듣느냐? 양심의 소리요. 양심의 소리를 천명 동양에서 천명 그런 겁니다. 하늘의 명령. 하늘의 이 명령이 하늘이 그래서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독교 같은 어떤 그런 신학이요. 뭘 왜곡시켜 놨냐면 하느님한테 자꾸 인격을 거기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인간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인격, 에고의 특성을 하느님한테 자꾸 붙여버려서 하느님의 명령이 되게 사사로운 명령같이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 삐졌어. 나안 믿었어. 나 삐졌어. 구약이 다 그래요. 구약이 보면 하느님하고 계속 밀당하는 얘기입니다. 너왜나 믿기로 해놓고 다른 신 믿었어? 벌줄 거야. 나는 분노의 하느님이야 하면서 막 질투의 하느님이야 하면서 막 질투하는 이런 관계예요. 응징하고. 다시 또 믿기로 하면 또 사랑해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느님이에요. 그건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에고가 아주 집단적인 에고가 투영돼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 예수님이 그런 신관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 거 믿고 있지 마라 하는. 동양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면 공자 때 일어나요. 이게 어느 시대나 성인들이 한 작업은 되게 비슷해요. 인간의 그런 에고적인 탐진치 특성을 너무 많이 가진 그 신을 보편적 신으로 되게 개별 구체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신들이. 그럼 인간한테는 해당되는 건데, 보세요. 개별적이다, 구체적이다 해서 안 돼요. 신은, 보세요. 개별 구체적보다는 보편 추상적에 가까워야 되고, 사실은 더 들어가서 초월적인 존재여야 돼요. 진리에는 항상 3단계가 있거든요. 개별 구체적인 존재가 있고, 그 존재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보편 추상적인 법칙이 있고 이 모든 걸 낳은 근원적인 초월자가 있어야 돼요. 초월자가 있어야 거기서 보세요. 지금 자, 여러분 보시는 이거는 다 개별 구체적인 펜들이죠. 이거 하나하나가 있는 거예요. 펜이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 경험하시는 건 이거랑 이걸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서 개념이 굴러가서 이걸 뭐라고 불러버려요? 펜. 이미 이게 이 안에 개별 구체적 사물이 있고 거기에 보편 추상적인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넘어서의 근원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초월적 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질투하고 있고 지금 나랑 밀당하고 있고 구약에 심지어 처녀를 바치라는 하느님의 요구까지 있어요. 뭐 하게요? 처녀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신이 나와요. 이해가 안 되는 신이 등장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를 보편 추상적 법칙에서 더 끌어내려서 개별 구체적, 나랑 똑같은 그런 그 심보가 고약한 어떤 인간을 신이라고 묘사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어느 문명이나 그리스에서 제우스니 뭐니 맨 근친상간에 맨 부녀자 납치 이런 것만 하는 신들이에요. 맨 질투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전혀 모범이 안 되는 신관을 갖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거 날려버렸죠. 그게 말이 되냐 하고. 정의롭지 못한 신에 대해서 부정해버립니다. 동양에서 은나라 때 신이 그래요. 은나라 때 하느님이 왜 사람을 요구해요? 그럼 은나라 때 각골문이 그래요. 이번에 제사 지낼 때 하느님한테 제사 지낼 때 사람 목을 며칠까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각골문이.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서 뭐 제사 지내고 무덤에다 같이 묻고 이런 짓들을 하죠. 그런 것도 다 점칠 때 그게 나와요. 희생물이 사람이에요. 그럼 이상하죠. 왜 사람의 목숨을 신이 요구할까요?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게 공자의 철학입니다. 은나라 뒤에 주나라에. 주나라 오면요. 주나라 오면 하느님이 여전히 개별 구체적인데 좀더 보편성이 강해져요. 그런데 공자님한테 오면은,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런 철학의 단천이 있지만, 이걸 아주 대중적으로 정확하게 하느님관을 선포한 거는 공자님 때 와서 천명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천명이 되죠. 그런데 벌써 동양 철학의 구약에 해당되는 서경에 가보면은 거기서 나온 하느님은 벌써 사람 몸같이 몸이 있고
우리 주나라의 그 주나라를 창시하신 문왕무왕이 그 하느님 옆에서 보좌하고 있다는 식으로 묘사해요. 그러면 거의 구약에 있는 시편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다윗왕이 지금 하느님 옆에 가서 보좌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가요. 되게 인격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주나라 때까지도. 물론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 전에도 철학자들은 알지만 그 전체 그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주나라 이제 공자님 때 오면은요 그런 게 많이 희석되죠. 그래서 공자님의 천관은 벌써 보편적 양심의 천관이고 공자님 외에 다른 학자를 제자백과 학자들의 입장을 봐도 훨씬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보편 추상적 법칙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어떤 초월적 전제로 접근하거나 간에 이미 인격적인 의미는 많이 초월합니다. 근데 묵자파만 해도요 인격적이에요. 묵자만 해도요. 묵자파가 상당히 협객들이에요. 중국 무협지의 근원으로 봅니다. 묵자 협객들인데 그래서 약한 나라가 공격받으면요 목숨 걸고 가서 뭐 얻는 게 없어도 가서요 이 나라를 도와서 전투를 해요. 협객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나중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묵자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양계초 같은 분이 글 쓸 때 또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하고 그 뭔 얘기냐면 말하는 거는 정말 정의롭고 협객 행위인데 약자를 돕겠다는 건데 내부 조직을 들여다보면 묵자는 묵자 글에 보면 천지편이 있어요. 하늘의 뜻이란 편. 오로지 하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럼 이 천명이랑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누구한테만 천지를 얘기해 주냐면 지도자 한 명한테요. 그러니까 수령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지도자의 뜻에 전체 조직이 상동 무조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천지 이런 그런 상동편 이런 걸 보면 강력한 종교 집단이에요. 하느님의 그 뜻은 지도자만 알고 있고 그래서 지도자의 뜻에 모든 조직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단까지 지도자가 다 하나로 알아야 되죠. 감시를 붙여서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도자는 항상 다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듣고 있어요. 전형적인 공산당 실제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박은식 선생 같은 분이 저 공산당은 공산주의는 묵자 같다. 주장은 되게 대동적인데 양심적인데 하는 짓 보면 정말 또 무섭다는 거죠. 묵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직 그런 신관에서 아직 탈피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각자 내면에 살아 숨쉬는 양심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주장이 뭡니까? 겸해.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자. 우리 집 식구들만 사랑하지 말자. 남도 지나가는 사람도 내 아버지처럼 똑같이 사랑해주자. 이런 게 되게 공산주의적인 발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묵자로 돌아가자 그런데 제가 볼 땐 위험한 얘기예요. 양심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묵자는 되게 남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이 과해가지고 좀 양심과 어긋나는 주장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신랄하게 깠던 거예요. 묵자를 대놓고 비판합니다. 맹자보다 더 이전인 거죠. 학설이. 그래서 맹자가 제일 주력해서 까는 내용이 묵자다. 요즘 묵자의 그 겸해 이런 사랑하라 이런 얘기 듣고 또 솔깃해하시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요 양심이 안 맞는 처방을 많이 내려요. 이런 거는 양심 전문가가 돼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런 양심, 초월적인 우리 내면에 있는 양심입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정확히 알아냈던 다이몬 같은 존재죠. 우리 안에서 자명찜찜 선악을 판단해 주는 그 능력. 예수님이 추구한 성령. 그래서 구약의 그런 황당한 신관을 예수님이 날려버리고 사랑의 아버지를 정립하죠. 이게 다 역대 성인들이요. 각 문명에서 했던 작업의 핵심이에요. 황금률을 강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 신성으로서의 이 신관을 확립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처럼 신관을 아예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힌두교인들이 너무 황당한 신을 믿고 있으니까 신에 대해서 날려버리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열반만 찾자 한 식으로 아예 무신론적인 모습으로 비판을 하든지 간에 다 결국은 보편적 자비와 보편적 지혜를 강조하면서 그 전에 그 각 문명들이 믿고 있던 되게 개별 구체적 모습을 하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그럼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의 소리, 하느님의 소리를 잘 듣고 그걸 남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건 탁월할 임자입니다. 사람이 흙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 흙이라는 건 흙이 뭉친 이 덩어리를 말합니다. 원래 옛 글자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흙이 좀 쌓였네 하는 정도예요. 걷기 위해 사람이 우뚝 서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뭐죠? 이게 흙토자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임자인데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남한테 설명까지 하는 게 지혜와 자비죠. 지혜와 자비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철인은요? 이렇게 쓰죠. 예. 철인도요? 예. 이게 나무 가지들이 끊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게 도끼고요. 이게 도끼 근자가 도끼 모양에서 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렇게 쓰인 거죠. 그래서 이 도끼 나무를 마디마디 쪼개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우주의 진리를 세세한 데까지 다 이렇게 진리를 정밀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철인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 상황 상황에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단순히 뭐 만물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철인이라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심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데까지, 디테일한 데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성철이 이런 존재입니다. 성철. 성인이 되자, 철인이 되자. 여러분 정말 선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양심 전문가예요. 양심 전문가. 이거는 지금 선이야. 지금 돈 줘도 될까요? 돈 주는 거 선이야. 100만 원 줬어요. 그건 오바야. 거기 그건 너무 사심이 붙었어. 딱 요 정도까지가 적합. 그러니까 그 너의 양심에 비춰봐서 이 정도가 맞지 않아? 근데 더 후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좀 더 보태잖아요. 그럼 또 찜찜입니다. 신기해요. 근데 내가 딱 줄 수 있는 그 최선의 선인데 덜 주잖아요. 또 찜찜해요. 자기는 알거든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이런 거 가지고 매일 막 고민하시면 여러분 막 너무 지금부터 성인되기 성인 따라잡으려다 가랭이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인정하세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막 유명한 요리 연구가 거기 학원 딱 끊어서 다니다 요리 연구가가 그냥 막 고춧가루 딱 한 손에 잡아서 쫙 뿌리는 거 보고 요거 안 된다고 좌절하셔서 내가 왜 안 될, 그게 아니죠. 처음에 딱 양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에 충실해야 되는데 막 성인들하고 바로 비교하고 혼자 좌절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 판단이 쉽지 않고 성인들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도 하다가 습이 된 거지. 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제 걷는데 지금 한참 걸어도 역시 뒤뚱뒤뚱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만하게 걸으려면 아직도 엄청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딱 저를 보고 이게 지금 당분간 걷고 싶지 않다. 내가 어떻게 걸어도 저렇게 안 나오면 좌절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황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심 공부란 건요. 성인도 결국 또 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볼 때 제가 혹시 발 헛디도 자빠지는 걸 보면 뭐야 그렇게 걷고 저럴 거면 이런 게 다 황당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실상과 너무 어느 부분에 치우친 실상을 원만하게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끝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다 꼼꼼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뇌가 한계가 있어서 성인들도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 뇌도 결국 이걸 선택하면 이걸 놓칩니다. 이미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못하죠. 현상계의 한계입니다. 그럼 현상계를 초월해서 진짜 신이라 그러면 동시에 우주의 모든 생각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주의 모든 사정을 지금 시공을 꿰뚫어서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동시에 조선시대도 보고 있어야 돼요. 현실처럼. 동시에 우리의 천년 뒤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우주의 모든 관련된 자들의 마음을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데이터가 아니면 어차피 실수는 나오게 돼 있다.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한 인간 개체성을 가진 존재가 우주의 정보를 다 그렇게 알 수가 없다. 알아낸 만큼 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되시는 게 철학자가 되는 거다. 자, 이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또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요거 하나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경물치지라는 걸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 있죠? 개별 구체적인 사물을요. 이 사물입니다. 사물. 이걸 경험하는 거고요. 요거는 경험. 보편추상적 법칙은 요거는 개념입니다. 개념. 네, 개념. 그리고 이거는 직관의 영역입니다. 요 3단계의 진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항상 3단계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자, 마음이 어떤 사물을 만났어요. 왜 사물이라고 하냐면 사물의 의미가 이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사라고만 해도 되고 물이라고만 해도 돼요. 나머지 의미도 다 갖고 있는데 정밀하게 말하려면 사물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물은 사는 일사자고 물은 물건 물자죠. 그래서 물건은 우리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물건 그럽니다. 사는 마음이 이 대상을 가지고 벌이는 어떤 일이에요. 작업. 자, 요 펜은 여러분 마음에서 대상이죠. 요 펜은 물건. 사는 일이라는 건 요 펜을 제가 가지고 쓰잖아요. 이 펜을 가지고 뭘 하고 있죠? 이 펜한테 어떤 내가 작용을 가하고 있죠? 그게 이제 물건이 일이죠. 일하고 물건. 이건 사건이고 이건 물건입니다. 물건과 사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만하게 말하면 사물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어떤 일이거나 어떤 물건이거나가 여러분 마음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 공부를 할 때 엄청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물만 바로 겪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간접 경험이 있어요. 간접 경험, 독서요. 독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책이나 요즘 같으면 이제 시대가 좋으니까 동영상도 유튜브 동영상 이게 다 지금 간접 체험이죠. 자, 양심은 독서를 통해서 또 이거를 경험하면 독서나 강의를 들으면서 자명 찜찜 판단을 또 하게 되죠. 즉 남의 얘기를 듣고 우린 또 판단하게 돼요. 자, 내가 직접 겪은 사물은 아니지만 이제 또 크게 보면 사물 안에 들어갑니다만은 좀 구분해 볼게요. 독서도 중요하다. 즉 남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구분해 본 거예요. 크게 보면 독서니 뭐 이것도 다 일이죠. 사물인데 내가 직접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자명찜찜을 알아내는 것도 있지만 남이 한번 자명찜찜을 알아내가지고 그 알아낸 걸 담은 내용을 2차 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사물을 접하고 우리가 진리를 터득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격은 연구할 격자죠. 보세요. 격, 물. 이건 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격물에는. 사물을 직접 연구하여 양심이 자명찜찜을 알아내죠. 이걸 뭐라고 해요? 지혜를 이룬다. 이룰 성자랑 똑같습니다. 이루다. 자, 사물을 연구해서 지혜를 이룬다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떤 대상을 떠올려서 그 대상을 경험하면서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진리를 정확히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의 경물치지는 뭘 알아내면 돼요? 보세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세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경험하고 만유인력 법칙을 알아내면 돼요. 그렇죠? 철학자는요. 철학자는 내가 마음을 이렇게 써봤는데 왜 다른 사람이 아픔에 나까지 같이 아픔을 느끼는지를 경험하고 왜 그런지를 연구하다가 아, 내 안에 사랑의 법칙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내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 더 근원에 양심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내가 신성의 울림이 양심의 울림이 애초에 그렇게 생겨먹었구나까지 알아내면 초월적 신성까지 알아내요. 과학자도 사실은 똑같아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요. 이게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내는데 그 중력의 법칙은 어디서 나왔죠? 애초에 신성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성의 한 모습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초월적 진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사실은 신의 뜻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는 신의 뜻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평생 내가 과학을 연구하고 상대성 이론을 연구한 거는 알아낸 거는 신의 뜻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그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한 게요. 그 양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 사는 차치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정확한 말을 하신 거죠. 이해하시죠? 되게 철학자적인 그런 그 입장까지 잘 설명을 해줬어요. 아인슈타인 말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거의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물질 세계에서는 상대성 이론이 신의 뜻이라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양심의 직관이 자기가 볼 때는 우주의 진리다. 인간들한테는 양심이라는 식으로 우주의 진리가 우리 안에 갖춰져 있다. 왜? 우리도 우주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직관을 해냈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아인슈타인은 그 막 여자도 좋아하고 바람 피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그거는 그분이 중생성을 못 벗어나신 거고 그분이 통찰하신 저 아이디어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죠. 그러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잘해보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렇게 뭐 중생성을 갖고 있는 분도 그 정도는 아시는데 우린 더 잘해야 되지 않냐? 이 공부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 그걸 가지고 그 진리에 대한 내용까지 그 훼손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 아인슈타인이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과학자도 결국 파고 들어갔더니 같은 소리가 나오더라는. 왜냐?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철학자들이 그냥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는. 과학자들도. 우리나라 선비들이 주장한 게 뭐였어요? 성리학에서. 자연의 진리가, 음양오행의 자연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진리랑 똑같다 하라는 거예요. 자연의 진리가 그대로 인간 양심의 진리더라 이걸 주장한 거예요. 과학자 입장에서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양심의 진리가 우주의 창조 원리더라 라고 아인슈타인 얘기한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의 과학자와 철학자 입장이 서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리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도 경물치질을 할 때 뭘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좋으냐. 순임금의 삼박자 사고를 모델로 합시다. 순임금의 삼박자 사고는요. 중용에 이런 게 나와요. 순임금은 항상 양극단을 파악하셨다. 과, 부족. 둘 다 나쁜 겁니다. 동양에서는 둘 다 악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따르는 게 선이에요. 자, 보세요. 이 중간에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선이에요. 그래서 치우친 거죠. 과로 치우쳐건 부족으로 치우쳐건 과하건 부족하건 양심을 잃은 거죠. 양심을 잃었으니까 둘 다 뭐죠? 악이란 얘기는 찜찜이란 얘기죠. 찜찜. 자명한 건 이것만 자명합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이 얘기를 해요. 양극단을 파악한 뒤에 순임금은 항상 양극단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가운데 중심을 썼다. 항상 양극단을 파악하시고 중심을 썼다. 그래서 저는 이 주장이 그렇습니다. 양극단을 충돌시켜보자. 그럼 공부법이 뭐냐? 삼박자 사고가 결국 뭐죠? 순임금이 했던 과부족, 양극단을 서로 충돌시켜서 거기서 자명한 진리를 도출해낸 거죠. 양극단을 플러스 마이너스, 음과 양이라고 하면 음양이 합으로, 음양에서 합으로 끌어내는 방식. 서양에서는 변증법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을 썼다. 이게 진리를 찾아낼 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올바른 정견을 갖고 싶으시면요. 진보 쪽 칼럼 보시고 보수 쪽 칼럼 보시고 나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뭔가 더 자명한 게 떠오릅니다. 그거보다는 더 자명한 의견이 떠올라요. 양극단을 충돌시키면요. 이 두 주장의 모순들이 충돌되면서 뭔가 더 나은 자명한 결론을 도출해내요. 이게 삼박자 사고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몰입책에서 자세히 소개했었는데 요 삼박자 사고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과가 떨어진다,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그 전제가 확실해. 그 우리의 경험이 확실해야 거기서 도출되는 추상적인 보편 법칙이 확실해져요. 일단 우리 경험이 확실해야 되고 경험이 자명해야 돼요. 남들은 다르게 겪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내 경험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충돌을 해보라는 거예요. 남의 내 경험을 충돌시켜서 아 웬만하면 사람이 이걸 겪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내셔야죠. 충돌이 제일 좋아요. 자명하게 하는 데는. 그 다음에 나는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싶은데 다르게 풀어나가는 사람 없는지 같은 경험에 대한 여러 해석을 충돌시켜서 자명한 해석을 찾아내야 그게 자명한 법칙이 되겠죠. 내가 볼 때는 우리 동네 어르신들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 안 죽는 사람 봤어 라고 질러버리면
이제 이 내 주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보여야 되는 게 충돌이죠. 그런 의견들까지 극단의 의견들을 충돌시켜서요. 자명한 걸 찾아내는 작업을 안 하시면 일방적인 건 위험해요. 일방적인 건. 만약에 그분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쉽게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되게 위험해요. 반대 의견하고 충돌을 꼭 시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명한 것들만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쉬워요, 방법 중에. 양극단을 충돌시키는 게. 그러면 여러분요, 의식이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의식, 영성이 떨어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하나를 금방 믿어버리고 말아요. 양극단 충돌시키기를 절대 안 합니다. 피해요, 무서워서. 내 주장이 깨질까봐, 내 신념이 깨질까봐 피하죠. 그럼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영성의 퇴보를 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영성의 진보의 지름길은요, 나랑 정반대의 주장도 그 주장도 진리일 수 있다 하고 둘이 충돌시켜서 더 나은 주장을 찾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사람은요, 영성이 엄청나게 진보합니다. 사고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간단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10년 전은 이 사람이 훨씬 더 탁월할 수 있어요. 영성적으로 훨씬 탁월한 사람일 수 있는데 10년 뒤에 전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 만났더니 그 사람은 10년 전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진짜 태보한 것일 확률이 커요. 엄청난 진리를 붙잡은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요. 어느 하나의 그 관념만 계속 품고 있다 그러면요. 이게 사실은 태보예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요. 이 관념에 반대가 되는 관념하고 충돌시켜서 자명한 걸 획득하고 또 그것에 반대가 되는 의견하고 충돌시켜서 또 추리고 해서 이 짓을 10년 해왔다고 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요. 사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생겨요. 이게 사고를 좀 깊게 하고 심오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게 저거 하냐 안 하냐예요. 정반대가 되는 의견하고 충돌시켜서 살아남은 자만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 연구 태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내 것이 깨지기 싫어서 이것만 계속 붙잡고 있었느냐 차이가 10년 뒤 20년 뒤 가면요 이건 이미 회복 불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생에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정도 차이가 생겨요. 제가 뭐 다른 건 없는데 백수 때 부지런히 했던 게 저거예요. 계속 저는 저걸 안 하면 연구할 수가 없어요. 유교 선비들 보면 유교만 맞대요. 불교는 엉터리래요. 근데 불교 거를 보면 유교는 아주 핫발이래요. 공부할 필요도 없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둘을 충돌시켜요. 그러면 살아남은 자만 데리고 간다. 그래서 그럼 유교 불교가 충돌시켜서 유교 이게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불교도 소승대승 있죠. 유교도 또 양명주자 뭐 그러면 양명주자를 충돌시켜서 또 살아남은 자만 데리고 와요. 유교랑 불교를 또 충돌시켜요. 소승과 대승을 충돌시켜 봐요. 그거랑 단학을 충돌시켜 봐요. 그거랑 주역을 또 붙여봐요. 또 선불교랑 뭐 대승불교를 붙여봐요. 이렇게 계속 충돌시켜서 자명한 것들만 모으고 모았더니 그게 아주 유기적인 하나의 생명체처럼 억지로 짜깁기한 프랑켄슈타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주 이 갓난아이처럼 유기적으로 딱 하나의 구조물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충돌시켜본 결과. 그래서 그 원래의 진리를 찾아내는 이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과부족이라는 건 원래의 진리에서 뭔가 벗어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충돌시켜서 찾아내는 거예요. 과부족을 충돌시키는 게 이 중을 찾아내는 최선책입니다. 과랑 부족 주장을 둘 다 들어보고 이건 좀 과한데 이건 조금 아닌데 하면 이미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생기죠. 그걸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 따져 묻다가 과한데 부족한데 그럼 그 중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빨리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0분 토론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이 되게 똑똑해지시는 게 정반대 두 주장이 막 싸우는 걸 보고 있으면 갑자기 여러분이 뭔가 더 나아져요. 아니, 쟤네들 왜 저런 거로 싸우는 거야 하면서 그중에 자명한 얘기만 딱 모이다 보면요. 여러분 눈에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시간 절약하고. 안 그러면요. 어느 한 일방 주장만 따라가면요. 한참 헤매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럼 다른 주장을 안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양반은요 이번 생에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 굴레에서 그 생각의 카르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실제로. 근데 누군가는 그러면 이 인생을 통해 진화가 더딘 거예요. 누군가는 그 시간 동안 엄청나게 진화해 버려요. 모든 종교의 벽을 초월해 버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종교, 사상, 뭐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 저 삼박자 사고를 계속 전개해버리면 살아남은 자, 자명한 자만 데리고 계속 올라가버리면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다른 경지에 가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껴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성이 있다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껴안을 정도 되셔야 돼요. 근데 공산주의, 어우 무서워, 난 자본주의만 연구할래. 그러면 이 사람의 의식 수준은 정말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까지요 충돌시켜서 자명한 거 따를 정도의 의식 수준은요 엄청 심오해요. 거기다가 또 충돌시키고 이 짓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자기 혼자 대화하는 거예요. 혼자 계속 대화. 변증법이 원래 그리스에서는 이데아 알아내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플라톤이 연구한 이데아 알아내는 방법은 토론, 개인적인 생각이건 남과 토론하는 거건 상관없어요. 항상 계속 정반합이죠. 정주장이 있으면 반대주장이 있어서 충돌시키면 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 보면요. 철학자 되는 공부법이요. 마지막에 뭐 공부하냐면 변증법만 공부해요. 변증법의 달인이 되면 이데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지금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보세요. 개별적 사물도 여러 경험들을 충돌시켜야 진실한 경험이 나와요. 그 경험에 대한 해석도 여러 해석들을 충돌시켜서 자명한 해석이 나와요. 그러면 이 자명한 해석들 간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충돌시키다 보면 실상이 탁 직관이 돼요. 아, 우주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게 여러분이 이데아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직관으로 알아내요. 플라톤도 마지막에는 직관이라는 누스라고 하는 직관력으로 이데아를 읽어내는데 이데아 읽어내는 능력과 추론하는 능력은 다르지만 합리적인 이성작용을 통해 추론을 계속 하시다가 아 하는 게 이데아를 그대로 만나는 로고스의 제일 핵심을 그대로 만나는 거는 마지막 직관에서 와요. 그래서 그 얘기 제가 써놓은 거예요. 늘 강의 때도 드렸어요. 여러분 철학자가 되시고 싶고 우주의 진리를 알고 싶으시면 일단 경험을 자명한 경험을 하시고 자명한 경험에서 자명한 법칙을 읽어내시고 그거를 자명하다고 인가하는 우리 내면의 직관, 느낌을 포착하시면 사실 여러분이 신성의 뜻을 일부라도 이해하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답니다. 인간은 이 짓을 계속해서 많은 자명한 진리를 확보했을 때 성인이 철학자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인이라고, 자 보세요. 성인은 막 인격이 고매할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타고나기를 막 고매해야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질이고요. 다 성질 안 좋아요. 성질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좋을 리가 없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법칙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진리를 너무 알아버렸기 때문에 막 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법을 너무 알아버리면 여러분 이제 그 법 어기면 뭔 일 당한다는 걸 너무 생생하게 알면 성격이 좋건 나쁘건 그 법 지키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성인이에요. 그 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성인. 성격이 온화하다 하는 것도 좋은 자질인데요. 그분은 자기 성격만 믿고 움직이기 때문에 꼭 과부족에서 항상 중도를 택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분 기질에 맞을 때는 선택을 잘하지만 일이 조금만 그 자기 심사에 뒤틀어지거나 복잡해지면 이걸 택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냥 동네에서 싸움 잘한다 하는 거랑 프로 격투가랑은 다릅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은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연구하고 전문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동네에서 주목 좀 쓴다라는 거랑은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고난 기질이 좋아서 좀 남들보다 더 착한 사람하고 양심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하고는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이걸 연구하시면 여러분 중용이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워지고 아무리 나약한 자도 강해진다. 지금 약하다. 내 마음이 약하다. 나 어리석다. 이걸로 욕심에 취약하다죠. 약하다는. 나 욕심에 취약해. 나 잘 모르겠어. 뭐가 선인지 악인지 모르겠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선악의 전문가가 되게 돼 있고 그 선을 밀고 가는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아니까. 진리인 줄 알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바보들끼리 모여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을 때 야 그거 아니야 라고 그거 말할 때 힘이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야 그거 니네 이렇게 아무리 밤새 토론해봐. 애초에 지금 잘못돼 있어. 지금 막 달나라 가는 세상에 저기 예전에 아프리카의 주술사가 딱
TV에 다큐에 나오는데 주술사가 그 동네에선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보면 인격도 좀 돼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거죠. 저 달나라에 인간이 갔다 왔어요 하니까 충격 먹더라고요. 달나라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가 부족하신 거죠. 달을 어떻게 가냐고. 달은 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냐면 또 제 얘기 듣고 달나라 안 갔다는 또 음모론도 많으니까 뭐 또 거기랑 연결 지으실 수도 있지만 그분 주장도 이해가 돼요. 달나라는 하나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달을. 근데 달을 어떻게 가?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디딜 수가 없을 텐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지금 다르죠. 과학적 증거. 달을 안 갔더라도 과학적 증거랑 이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난감해지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그 이런 부분도 다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저는 아주 리얼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문가 되시려면 이 학원을 오신 건 참 잘하신 일인데 제가 아주 그 리얼하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을 걸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그 온갖 가능성을 전 다 연구해봤고 그 누구 말도 안 믿고 다 파헤쳐봤어요. 팩트. 그래서 제 얘기는 다 팩트 폭력이죠. 팩트로. 팩트 아닌 얘기를 따르시면요. 예전 4대 성인들은 그 시대에 제일 팩트만 추구한 사람들인데 지금 그 4대 성인의 제자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환타지만 추구하고 있어요. 전 다시 그분들을 배우자는 거예요. 팩트만. 팩트 아닌 거는 다 날아갑니다. 다 부질없어요. 그래서 팩트를 정확히 읽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도 사실 경험했다고 팩트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경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경험도 잘못합니다. 엉뚱한 경험을 해요. 왜곡된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경험해놓고도. 경험을 정확히 파악하시라. 자, 보세요. 우리가 경물취지할 때는 순임금의 3박자 사고를 모델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사물을 온전히 파악하고 싶으면 두 가지 극단의 부분을 먼저 파악해 보십시오. 대립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견해는 위험합니다. 양 극단을 충돌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물의 실상은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방을 여러분 경험하신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보신 건 이쪽만 보고 계시죠? 여기서 이렇게 보는 방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끝에도 앉아보고, 내기퉁이 끝에 다 앉아서 봐야 조금 더 실상에 접근해요. 이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는 방의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상상을 못 한다고요. 이쪽을 보고 계시니까. 전혀 느낌 다릅니다. 저 뒤에서 보고 앞에서. 저는 또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몰라요. 이 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자, 경험도 극단을 충돌시킬수록 우리는 조금 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정밀해져요. 조금 더 다가가요. 실상에. 자,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경험의 양 극단을 충돌시켜서 여러분이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충돌시켜야 돼요. 경험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아세요? 오늘 또 그 막 기사 뜨고 어제 하던데 아이들 약을 안 먹이고 치료하겠다. 또 부작용이 나죠.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은 있죠. 양면을 고루 아시지 않으면요. 특히 그런 의료 쪽에서 여러분 경험만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즉 내 경험에는 이걸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권해요. 주변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난 다 몰라요. 내 경험밖에 모르잖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내 경험밖에 모른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됐으니 다 되리라고 생각해요. 내 경험을 보편적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 하나 내려면 엄청난 임상실험을 해야 되죠. 그게 보편화 과정이에요. 경험의 보편화 과정인데 경험의 보편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민간에서 서로 도움 주는 것 경우에는 위험한 게 내 경험을 그냥 보편 경험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극히 개별적인 경험이에요. 사실 그 약을 먹어서 나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실험을 안 해봤잖아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객관적 실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게 조금만 안 맞아도요. 보편적 실험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실험을 해도. 즉 경험이라고 다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왜곡되는 데이터가 나올 어떤 여지가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경험했다는 것만 생각해요. 나 이거 먹고 나왔다. 감기 걸렸어? 소주에다 고춧가루 타서 먹어. 직방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분적 자명함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맞았을 수 있고 나랑 유사한 사례는 맞을 수 있는데 하면 안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되게 없어요. 내 경험이 더 먼저예요. 전문가의 말보다 내 경험이 먼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막 민간요법 주고받다 보면요. 어디서, 이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이걸 먹고 죽었어요. 난 먹고 나왔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난 나왔는데. 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할 수도 없다고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학적인 것만 그럴 것 같죠. 이런 지금 철학적인 거, 종교도 다 그래요. 나는 믿고 좋았는데 이것만 갖고 지금 여러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너는 안 좋다고 할 수가 있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자, 이게 지금 철학학이라는 게 필수로 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초중고에서 필수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저걸 안 하면 남하고 제대로 된 소통도 못하고 살다 갑니다. 내 경험만 계속 곱씹으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험을 객관화시키는 게 양극단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즉, 내 경험은 이랬어요. 나 이거 먹고 나왔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 먹고 아팠대요. 그럼 이 경험들을 충돌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경험을 찾아내요. 보편적인 팩트를 찾아내야 돼요. 이 약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이 팩트를 찾아내야 돼요. 나만의 경험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험의 양극단을 충돌시켜서 스스로 경험한 현상인 개별 구체적 사물을 자명하게 개념으로 한번 정립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경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을 붙여보세요. 그 뭐냐면 보편 법칙까지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게 뭐다는 거를 먼저 정확하게 한 말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더라. 이웃의 아픔을 느낄 때 나도 마음이 같이 아프더라.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개념화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때 경험적 체험에 부합하는 자명한 개념을 정립해 보세요. 자, 이 경험, 지금은 경험 단계입니다. 경험을 구체적 말로 한번 해보세요. 아직 보편 추상적 법칙을 찾아낸 건 아니죠. 법칙은 아니죠.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프더라. 아직 법칙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경험한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더라, 신기하게. 근데 양극단의 충돌이 사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배도 떨어지더라. 손에 들고 있는 걸 놨더니 떨어지더라. 이런 다양한 경험들 있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이 떨어지더라. 물건을 던지면 떨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경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 이 경험이 여기서 잘못이 일어나면요. 이게 잘못된 개념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우리가 이제 법칙을 찾아낼 때 엉망이 나오거든요. 엉망인 이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을 혹시 다른 상황도 없는지, 양극단의 충돌이라는 건요, 혹시 다른 경험은 없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내 경험이 정확히 어땠는지에 대해서 자명한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 결국 경험은 내 경험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으로 정확히 이렇게 기술을 먼저 못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명한 개념으로 정립하십시오. 그래야 이제 팩트가 나오죠. 이게 팩트예요. 팩트를 찾아낸 거예요. 팩트는 이걸 먹으면 분명히 낫는 사람도 있다. 팩트. 이걸 먹으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경험들을 정확히 기술할 줄 알아야 돼. 다양한 경험들을 충돌시켜서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경험, 팩트를 찾아내자. 그 팩트에 기반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한 개념의 양극단을 충돌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그 팩트들을 충돌시켜가지고 뭘 알아내요? 어떤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보세요. 팩트. 이게 팩트입니다. 이걸 먹고 누군가는 나았다. 이걸 먹고 누군가는 아팠다. 사과가 떨어졌다. 배가 떨어졌다. 공이 떨어졌다. 자, 이게 팩트죠. 팩트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묘사를 했죠. 실제 사건을 정확히 묘사했죠. 자, 이제 그 팩트들끼리 충돌을 시키면 법칙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떨어지는구나. 올라간 거는 떨어지는구나. 떨어진 물건 사이는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구나 해서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게 정립이 됩니다. 이제 그 팩트들을 다 만족시키는 법칙을 찾는 거예요. 그 작업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히 묘사할 것, 왜곡시키지 말 것. 자기가 막 신비한 걸 붙여버리면 안 돼요. 예전 사람들 눈에는요, 벌써 왜곡돼요.
벼락이 치죠. 우리는 뭐예요? 팩트가. 하늘에서 저런 전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고대인들 눈에는요. 아이고 신이 분노하셨네로 봐요. 그럼 벌써 팩트 설명이 엉망이에요. 신이 분노하셨네. 그럼 법칙이 뭐가 나오겠어요? 신이 왜 짜증나셨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추적에 들어가면요. 괜히 마을 주민 하나 몰아서 걔 잡습니다. 네가 이상한 생각해서 그래 하고 때려 죽이고 끝내요. 이제 신이 화가 풀리셨을 거야. 아니면 뭔가 나라에 마을에 이상한 재앙이 자꾸 일어나면 신이 우리 마을을 저주하셨네. 한 놈 제물로 바치자 합의해서 그 동네에서 제물 하나씩 바치고 끝냅니다. 그럼 이상하게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법칙을 찾아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신하고 소통이 확실히 됐네. 자, 이렇게 이게 우리 마음은 금방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지금 과학사회고 정보화사회니까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이제 이상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금방 유사 과학 사이비 신앙들이요. 금방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제 지금의 이 신앙은요. 과학의 모습을 하고 들어와요. 과학적 정보 몇 개 합치고요. 이 현상계가 허상이래. 누가 그랬대? 뻥 아니야? 아니야. 양자 물리학자가 그랬대. 그러면 또 밀립니다. 과학자가 했다고 하면요. 졌다. 이렇게.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가짜 과학 정보가요. 사이비 정보가 엄청나요. 유튜브에 동영상 보면 다 엉터리들이에요. 보면. 전문가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 과학자 이름 막 이름 대고 글 인용하면서 쭉 전개해버리면요. 금방 그게 그럴싸한 게 돼요. 지금은 과학의 모습을 하고 사이비 이런 신화나 이런 신앙이 지금 또 활약하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인간은 금방 그런 데 빠집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과학 정보 몇 개를 종합하면요. 금방 사이비 이런 교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걸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이렇게 살면 좋겠죠. 팩트체크 먼저 정확히 하자 이거죠. 팩트체크. 진짜 그 일이 있었나. 왜곡되지 않게 그 일이 진짜인가. 최근에 랩탈리언이라고 아세요? 그 외계인들이 지구를 지배한다고 어떤 TV 미국 흑인 아나운서인가 앵커인가요? 하다가 진행하다가 입에서 뭐가 촥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혀가 길게 나왔다는 퇴퇴하고 막 계속 이래요. 혀가 나와서 놀랬다는 거예요. 도마뱀 혀가 원래 랩탈리언들은 도마뱀이에요. 영화 V 보시면 그런 존재예요. 혀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찾아보니까요. 메뚜기가 입에 들어온 거예요. 뛰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웃고 마는 동영상인데 한국에서는 랩탈리안의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실제 동영상 찾았더니 메뚜기가 뛰어들어옵니다. 다음에 다른 프로 진행하러 갔더니 그 벌레 전문가가 아예 보호 장비를 줘요. 농담하면서 너 지난번에 메뚜기 입에 들어왔잖아. 이거 쓰고 해. 말하죠. 아예 그냥 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그런 얼마든지 사이비 정보가 금방 돕니다. 그럼 그거 믿어요 또 랩탈리안. 눈동자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눈동자가요. 갑자기 랩탈리안이 사람 이래야 되잖아요. 시커매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게 이렇지 않고요. 랩탈리안 도마뱀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랩탈리안의 증거로 돌았어요. 근데 실제 그 사람 눈은 이래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 팩트 체크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팩트. 그걸 우리 몰랐기 때문에 외계인일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런 눈이 없다는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우린 갖고 있었던 거죠. 고정관념. 인간 눈은 다 나처럼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다가 다른 눈을 만났을 때 외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거 이런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상식이지만 철학하기의 기본입니다. 팩트 체크. 그게 정확한 개별 구체적 경험인지 뭔가의 왜곡된 관념이 거기에 이미 팩트를 오염시켜버렸는지 팩트를 오염시켜버리는 뭔가 데이터가 들어가 버렸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이미 오염된 여러분 DNA 범죄 수사 때 DNA 그거 예전에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DNA를 가지고 계속해서 막 오래도록 범인을 찾았는데 그 DNA를 나중에 보니까 국과수 직원 DNA였어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땀방울이 떨어졌든가 뭔가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자 정보가 이미 왜곡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범인을 찾으니 범인은 거기 있었던 거죠. 완전히 엉터리죠. 이런 일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팩트가 아닌 거 가지고는 절대 정확한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도 지금 고등 종교들도 얼마나 사기치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세요. 명상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럼 뭔가, 자,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절에 가서 맑은 공기 쐬면서 잠깐 있으면 기분 편해지겠죠. 그게 부처님 갑이다라고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말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술집 가서 술 한잔 하셔도 기분 좋아요. 그럼 이것도 갑이고 이것도 그래서 뭐냐면, 자, 그렇게 딱 걸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오기 힘들어져요. 일단 그 관념이 딱 들어와 버리면 다른 관념을 다 몰아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편견, 무지의 편견 하나가 들어갔을 때 좋은 정보들을 다 몰아내요. 아, 무섭습니다, 이게. 몰아내요. 좋은 정보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그걸 무지를 업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되는 업이라고 부른 이유가 진리가 들어가는 걸 막아요, 진짜로. 막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은 그냥 텅 빈 열린 상태가 아니라고요. 무지하다는 건요, 단순히 열린 상태가 아니에요. 열려서 진리를 못 들었을 뿐, 진리를 만나면 나는 인정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만났을 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미. 진리가 나타나면 싸우자고 하는 상태라니까요. 그게 진리가 일리가 없어 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게 일반인이 업장 속에 있다, 무명 속에 있다고 하는 그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관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의식 속을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